안녕하세요. 힐링스팟의 남편입니다. 바보같이 녹화를 했는데 음을 빼먹고 녹음을 했어요. 제 잘못이죠. 그래서 이렇게 더빙을 입혀서 합니다. 저도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. 그래도 최대한 보시기 불편함 없이 내용을 편집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 부족한 점 귀엽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산후조리원의 와이프의 특별 허가를 얻어 이번에 동두천 캠핑장을 또 가게 되었습니다. 이번에는 혼자 갑니다. 그럼 보시죠.
리더와일드. 아이고, 우리 애기 보면, 어? 꺼졌어. 카메라 켰어. 우리 짜돌이가 너무 귀여워요. 경찰서에 막 혼돈이 왔잖아. 차돌이라 불렀다, 봄이라 불렀다, 차차라 불렀다. 분분했지, 의견이. 재미뽑게 하자. 재미뽑기? 어. 다해, 다온, 다니. 다해. 다온아. 다온이도 괜찮아. 다온. 다온이가 입이 처음에 그 느낌이 제일 좋긴 좋았지. 난 다음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그럼 다음으로 하자, 다운이. 그치, 다운으로 할까? 다운으로 하자. 다운아. 다운이 깼어, 다운. 깼어? 하려는데 영훈이도 보라고. 감정 써야지. 뭐 바로 붙는다. 그냥 붙는 거. 금방 붙어버려.
전망 좋지? 이 장윤영은 이게 제일 마지막에 태우고. 아직 지금 이것 때문에 볼 수가 없어. 어우, 죽어. 어우.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마음의 힐링을 하도록 해요 영혼들. 내가 원래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캠핑 하고 싶은 건데. 영혼 오빠 마저 하고 할게. 영혼이 일 봐.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했어. 더워 보이지? 까지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분식이 들어갈 거예요.
가세요. 안녕. 아, 엄청 추워. 추워? 추워서 잠 못 잤어. 4시에 깼어. 진짜? 어. 차들이는 오늘 자네? 응, 오늘 자고 있어요. 아이고. 어제 좀 많이 피곤했나 보다. 7시에 일어나가지고 정리하고 8시에 밥 먹고 영원히 영통 준비했지. 기다리고 있었구만. 너 새벽에 깼다가 또 6시에 일어났어. 그래. 빨리 일어나. 아, 오늘 자는데 진짜 춥더라. 그래? 난로 하고 했지. 난로 하고 저기 패딩에 그 침낭까지 했는데도 뭔가 바람을 잘 안, 문을 제대로 안 닫아서 그런지 춥더라고. 빨리 가서 쉬고 싶어요. 어제 거기도 쉬러 간 거 아니야? 왠지 여긴 노동하러 갔다는 생각이 잠깐 드네. 차들이 보면 힐링 된다, 야. 아휴. 차들이 보는 게 힐링이지. 아침 육개장 라면에 그 월요일날 롯데마트 가가지고 그 볶음밥 샀거든. 볶음밥. 그래서 그 볶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거. 그게 진짜 맛있더라. 의자를 접어가지고 이쪽에다가 기대놨거든. 자는 와중에 이게 난로 쪽으로 기운 거야. 불날 뻔했어. 옆에 의자에 붙어 있네. 아침 장면 보여줄게.